이데일리 TV입니다. 동국 RNS, 우리 기술 투자, 중앙 에너비스, DSC 인베스트먼트, 중앙 에너비스 올라가 있고요. 자, 초록뱀 컴퍼니도 올라와 있네요. 한국경제TV로 가겠습니다. 제주항공, LIG 넥스원, 루트로닉, 대한항공, 하이브, LG전자,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라온시큐어, 하이브, AP위성, 중앙 에너비스, 아프리카TV, 그리고 동국 RNS까지 선정했고요. MTN에도 동국 RNS 들어 있습니다. 이루온 그리고 LIG 넥스원, 중앙에너비스, 에이티넘 인베스트, DSC 인베스트 그리고 대한항공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 특징주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어제에 이어서 올라온 종목들, 뭐 AIG 넥스원은 또 올라와 있고요. 또 우리 기술 투자 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과상화폐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항공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별 종목들이 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 성격이 좀 강하죠. 여행 섹터들이 강하고 의료 기기 섹터들이 좀 강하고 하지만 뭐 현대차라든지 뭐 전통적인 주들이 좀 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별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전문가분들이 좀 많지 않았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업종상이나 테마상이 모두요. 항공 쪽이 위로 좀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항공 쪽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세 가지 종목들 또 꼼꼼하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첫 번째로 LIG 넥스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이제 방송에서 이제 거론을 했었던 종목인데 일단 지금 뭐 여러분들 이슈는 잘 아실 겁니다. 미사일에 대한 거리 제한 해제가 됐다라는 게 방산주로서의 LIG 넥스원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우리가 미사일과 우주선의 어떤 그 차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다 폭탄을 실으면 미사일이 되는 거고요. 인공위성을 실으면 그 인공위성을 실어서 발사를 하면 이게 그 우주항공 로켓 발사체가 되는 거죠. 예.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부분에 진출할 수 있다. 지금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항공 우주라든지 이런 뭐 부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저는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한미정상회담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예.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좀 빠지고 있고요. 그렇죠. 백신 관련주들도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뻗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월요일 날 개장 전에 이데일리 방송에서 우주항공 분야가 가장 그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더욱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백신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뭐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하지만 미사일은 일단 당장 개발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흥의 시설도 다 있고 러시아에서 기술 수입도 이미 한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러시아 발사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관련주들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인 관점 단기 테마로 보기보다는 지금 올라가는 폭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급격하게 차트가 올라가기보다는 서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좀 유효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미사일 지침 종료의 최대 수혜주로서 또 LIG 넥스원을 계속해서 좀 증권사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시라. 라는 조언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오늘장 9%대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47,650원대네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또 반전한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게 지금 뭐 우리 기술 투자하면 두나무 지분과 관련돼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 기술 투자가 두나무 지분을 제외하고도 창투사 부분의 이익도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IPO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 부분에 있어서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관심 있으신 건 두나무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들인데 어제 저녁 때 가상화폐가 다시 올랐어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다른 뉴스를 제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만 어떠한 뉴스 때문에 또 다시 이제 급등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소식까지만 제가 제목만 보고 들어왔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중국이 채굴을 금지했죠. 채굴을 금지한다라면 이제 더 이상 거대 공급처였던 중국, 물론 중국 말고도 채굴 시장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가상화폐들이 계속해서 공급이 될 것입니다만 일단 중국이 채굴을 금지하면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가상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예. 이게 떨어지겠느냐, 희소성으로 올라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희소성에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희소성을 과연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왕설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장에 있어서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논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지금 논쟁에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직접 투자하시는 분이죠. 직접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상화폐의 희소성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내가 서둘러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게 낫다. 이런 결론들을 내리신 거고요.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조금 소폭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 접근이 유효하지 않겠는가도 덧붙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시 언급하셨던 그 기사 내용이요. 이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가 결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 채굴 협의 결성에 대한 환영 이사를 또 이 일론 머스크가 밝히면서 이제 급등을 했다는 이분은 계속해서 이쪽에서 네, 연관이 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다른 어제까지만 해도 빠졌는데 오늘은 또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주식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창투사로서 우리 기술 투자를 볼 필요가 있는데 두나무 쪽으로만 너무 집중해서 보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확인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보다 상승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2%대 강세 흐름이네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항공주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항공주들에 대해서는 논쟁거리가 좀 많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추석에 있어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완판이 됐답니다. 예. 10억이 팔렸는데 10억이 완판이 됐다라는 거죠.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고 추석 때 해외여행을 이제 나가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사들이 올라가는데 그분들이 물론 비행기를 이용합니다만 물론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화물로 올 1분기 같은 경우 흑자를 계속 냈어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좀 비용을 절감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고무적입니다만 과연 이런 여행 수요만 가지고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 조심스럽다. 따라서 여행주라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도 정말 비행기 타고 해외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이런 분명 나갈 건데 빨리 서둘러 나가고 싶은데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항공유도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비용 처리가 2분기, 3분기 결국 이러한 주식들은 시간 싸움입니다. 가을에 항공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은 일부 조금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2분기와 3분기를 어떻게 잘 넘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쉽지 않은 주식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LCC 쪽이냐 대형 항공사냐라고 봤을 때는 LCC보다는 대형 항공사 쪽에 투자하시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항공주들이요 전반적으로 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진에어 LCC부터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모두 다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대감들이 뭐 선 반영된 것도 있지만 이 기대감이 사실 지금 끝나기는 그렇죠. 아쉽죠. 여행주들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이제부터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많은 여행사 중에 저는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하나투어, 모두투어는 좋다. 여행사 쪽을. 여행사. 그 다음이 좋은 것은 항공사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GKL과 파라다이스 같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수요가 나는 것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카지노 면세 이쪽 이런 쪽들은 조심해야 된다.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주라고 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행주 전반적인 내용까지도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뭐 5% 가까이 오르네요. 31,100원대고요. 흐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종목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